저번에 이제 기웅님이랑 무스님 오고 가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곡 작업을 간단하게 하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 합주실 안쪽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캠을 연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캠으로 모니터에 송출되는 거에서 하얀색이랑 파란색 섞여 있는 불빛이 훅 지나가는. 예, 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여기까지 출연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저번에 방송하시는 거 보고 예, 그리고 원래 이건 쪽에 좀 호기심이 있고 또 재미있어 해가지고 많이 찾아보다가 이 작업실에서 이거 찍을 줄은 진짜 몰랐는데 아무튼 되게 저는 굉장히 지금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날까. 8년간 세션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컨텐츠도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영화 음악이랑 또 제 이제 그 솔로 싱글에 또 곡을 써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메이징한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어메이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 귀신이 굉장히 많다는 소문을 들어서 얘 주위에 귀신이 있길래 얘는 자꾸 끌고 가야겠다. 같이 영화 그 음악 편집할 때 야 이 부분 진짜 대박이야 우와 좋다 근데 어떤 남자가 우와 좋다 이거요. 그래서 얘네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야 좋지 좋지 그랬더니 멀뚱 쳐다봐 이렇게 좀 아까 좋다 누가 했어? 근데 둘이 아무 얘기 안 했대. 근데 난 그거 들었거든. 사실 저는 그렇게 안 타가지고 있어도 같이 공존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 잘 공존해왔고 저는 안 괴롭히더라고요. 주인인 걸 아는지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당하니까 친한 형들이 자꾸 당하니까 안타까워서 신청한 거라서 공존할 수 있는 아이면 잘 달래서 옆에서 저희가 계속 국악기 연주하면서 살풀이 해주니까 얌전히만 있어 달라고 나는 얘기만 그게 해주시면. 더 부르는 게 아닌가 싶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데 어디 어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어쨌든 일하는데 집중도 되게 흐트리고 하니까 좋은데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기야 월세는 사람이 내고 있는데 그치? 사는 건 얘네들이 살고 있잖아. 저 혼자 내고 있습니다. 저는 반반인 것 같은데 이 동생 말대로 산자가 거주해야 될 곳이 있고 죽은 영혼은 이제 따로 가야지. 그러니까 공존을 하면 반드시 문제는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타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음악을 하는 곳에 소리가 나는 곳에는 귀신이 나오면은 대박이 난다. 뭐 새로운 영감을 준다. 뭐 그건 부분에서 만약에 귀신이 싹 빠져나갔는데 이 친구가 형 곡이 안 써줘요. 멜로디가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 회사 잘리고.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형님 그 죄송한데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유튜브 시청자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이거 라이브예요. 네. 라이브는 아프리카 TV 보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그 형님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시온 씨 채널에 또 출연할 쪽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좋은 경험 좋은 체험 하고 여기가 조금 더 클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이 편하게 와야 되니까 좀 안 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깨 좀 그만 눌러. 갖다 주고 왔니? 네. 수요식 잘 끝났어? 아 그 본회의 올라왔습니다. 그 찢으면 안 된다고 제가 전화 전달해주고 에피 1 때 네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 거잖아. 예 형님 이 침대가 지금 가장 문제인 거고 네 두 개 다입니다. 아 이 쇼파 쇼파 그치? 살짝 뜨기는 하는데 이게 위험한 수준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더 갈까? 제보자님이 저 주신다고 한 거예요? 여기 안쪽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에 있는 애랑 밖에 있는 애랑 좀 다른 애 같아요. 최소 둘 이상이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세지긴 하네.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이제 진도 형이 봤다고 한 곳. 야 그러면은 잠깐만 형이 이제 보면 여기 안에서 불빛 같은 걸 받고 저기 쪽에서 가위를 눌리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쪽 이쪽도 현상이 있다고 그랬지? 네 그 쇼파도 마찬가지고 쇼파하고 쇼파 네. 쇼쇼 짜잔 죽음의 증기 일단 여기부터
여기부터 하나씩. 근데 뒤에서 만약에 뒤치기 하면은 속수무책이니까 여기도 닫아놔요. 일단 형이 볼 때는 소파 쪽에 뭔가 가위를 돌리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게 귀신이 누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약간 양쪽에서 소파가 현상이 똑같다라는 거는 한 소파당 하나가 아니라 같은 애가 둘을 누르는 거일 가능성이 커. 자, 너한테 이제 얘기를 할게. 이곳에 귀신은 있어 없어? 있어요. 네가 뭔데 선무당질이야? 아니요. 있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아직도 배우는데 몰라? 너 몇 개월 됐어? 이제 7개월. 근데 모른다고?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없어요. 이거 밥줄을 끊어. 진지하게 하라고. 기웅아 알려줄게.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목격이 됐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가장 중첩되는 공간은 사실상 여기거든? 네. 여기 가운데?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항상. 귀신은 항상 반대로 이야기하고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장 겹치지 않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야. 입구. 그치? 네. 그럼 여기하고 저쪽하고의 연관성을 찾아야 연관성을 찾으면 입구가 맞는 거고 연관성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 구역이 맞는 거야. 자, 그럼 이 장비를 어디다 놔둬야 돼? 입구요. 미쳤나 봐. 아, 배우면 얕구만. 얘 어디다 놔둬야 돼? 다시요. 돌았냐? 여기다 놔둬야지.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걸 챙겨오긴 했거든요. 아, 잘했어. 그럼 그걸 어디다 놔둬야 돼? 입구요. 미쳤나 봐. 입구요. 어디야? 어디야? 빨리 얘기해. 어디야? 저기요. 아니야. 여기요. 아니야. 소파요. 여기야. 여기요. 어. 아, 진짜. 저기 그 끝에 쪽에서 뭔가 계속 보인다니까 거기다 놔둬. 저 끝이에요. 그래. 네. 사실 제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어디다 놨던데? 끝이에요. 또 안 울린다. 가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뭐 귀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장비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장비가 울리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심을 좀 해볼 생각. 왜 울리는 걸까? 한번 체험해봐. 고스트 헌터 새끼야 쪼이기는. 안녕하세요. 아, 오류네. 형. 왜? 뭐? 형. 왜? 오류예요, 오류. 오류야? 네. 아, 오류가 아니어서 저렇게 울릴 리가 없잖아요. 야, 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오류네. 오류네. 오류. 껐다 다시 켰다. 얘를 이쪽으로 포괄적으로 놔둬볼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일로 와. 뒤로 빠져. 예. 자, 나가자. 나가자. 왜 움직이는 걸까? 왜 움직이는 거지? 야, 이거 곧... 아니, 나오실 편에 문 열어드리려. 야, 그 저거 가져와봐. OS, 저기다 놔둬봐. 저기 빨리 드럼통 있는데. 그치. 맞아요, 저기. 오! 뭐 이런 경우 흔히 있잖아. 놀랄 거 아니에요. 오! 장비 두 개가 맞아 들어갔나?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한다고? 내가 이런 작업실에 많이 와서 잘 알아. 칭 한번 쳐봐. 오! 오! 약간 소리에 반응하는 부분이 좀 있네. 장구 한번 쳐볼래? 제가 또 어렸을 때 장구 또 배웠어가지고요. 장구충이었구나? 네? 장구벌레. 아, 이마 경건한 마음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맞지. 너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 좀 했네? 아, 그럼요. 야, 안 울려. 이거 때려쳐. 징 쳐봐. 아, 맞아. 징이었네. 초점이 징이었네, 우리가. 세게 빵 쳐봐, 한 번.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음악에 반응을 한다. 소리. 그럼 반대로 저거 치우고 이거 저기다 세워놔봐. 전자기증이 진짜 튀는지 한번 보자. 이미 맥스인데요? 리얼? 내가 들고 있을 땐 맥스 아니었는데? 그러네, 이게 맥스네. 야, 쳐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징이요? 야, 여기에 맥스가 뜬다고? 땡땡땡. 얘는 이미 맥스였네? 좋아, 거래하자. 아, 맞다, 고추를 켜야지. 형한테 잠깐만요, 여기가 너무 세서 여기가 본거지인가? 갑자기 무섭네? 자, 고추 켜겠습니다. 저기다 갖다, 저기다. 네. 야, 에스팟이 너무 많다. 저 에스팟이거든, 저게? EMF 측정기 줘. 치워. 에스팟이야, 에스팟. 에너지 스팟. 에너지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걸 에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보내버려. 폐가? 문을 열어. 내가 닫았거든?
문을 열어 폐가. 이리 와. 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일단 접속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네. 물어봐야 돼. 방음. 오셨어. 전자기 너무 세다. 와, 야.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열어보라고요? 어, 밖에서 뭐 본 것 같아. 와. 여기서 누가 서히 난가 봤거든? 그 내가 아니야. 여기 닫혀 있을 때 내가 안 비치거든. 그럼 형 뒤네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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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오케이, 여기에 뭐가 에너지 스팟이 여기 드럼 쪽에 잡혀 있고 이거 드럼 치시는 분 탈모 왔을 거야. 증상 한번 잘 봐봐. 에너지 스팟을 좀 안 듣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인데 나는 지금 여기하고 같은 애로 봤는데 네가 잘 본 것 같아. 다른 애인가? 둘 정도? 왜냐면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런 문형 같은 게 보인 게 너무 무섭잖아. 아니 에너지 스팟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탈모고요. 그 다음에 좀 뭐지? 피곤함, 무기력함, 기미, 주근깨, 두통, 치통, 복통, 통통. 진짜라니까? 스노우는 창공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귀신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해보기만 해볼게요. 창공만 하는 거니까 기영아 잠깐 여기 봐봐. 그렇지. 자, 문 열어줘. 그 형 들어가 문 닫아줘.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얼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짜면 얼굴 보여줄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아! 기웅아! 왜요? 뒤였던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비친 게 있잖아? 네. 글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였던 것 같아. 아, 그치.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말씀했지. 네. 미안하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저쪽인데 저쪽에서 뭔가 에너지가 부딪히면 단어가 나오겠지? 상냥한 말투로 얘기해보자. 우리는 적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야, 기웅아. 네가 형이 목소리가 좀 세니까 네. 네가 이쪽으로 와서 질문 한번 해봐. 차분하게. 우리 적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나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대. 아 괜찮아요. 저희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저 저번에 온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죠. 어? 너 그런 애였어? 저기 좀 열받네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네? 기호가? 차분하게 얘기하자 차분하게.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원이에요. 당신과 꺼지려. 당신과 적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길래 저런 애한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얼굴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내가 과정은 기억한다고? 이 연간의 오늘 이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저번에 온 거 기억하시나요? 그죠. 저 윤시원입니다. 고스트헌터고요.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대화 가능하실까요? 너 사람 말이 말같지가 않냐? 잠깐만. 왜 네 말은 대답하는데 내 말은 대답. 저기 죄송한데 저도 그냥 꺼져라고 해주세요. 저도. 저기요? 이보세요? 차단한 거. 안 읽는데요? 어, 쟤 좀 도도하네. 아, 정복할 맛이 있어. 그 맛이죠. 좋아. 그럼 내 말은 대답 안 하니까 네. 네가 계속 물어보자. 자,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좀 우리 좀... 네? 아니... 덜 받는 게 뭔지 아냐? 난 대답 안 했어. 지금 내 말은 하나도 대답 안 하고 너한테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저 다 안 좋은 말만 하잖아요 형님. 야 그거라도 감사해. 악플도 팬이야. 난 뭐야 차단. 아니 지금 병목금 해버리잖아. 저기요 저희는 대화를 하려고 왔어요. 우리 좀 진지해져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 나와. 내가, 아,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자 안녕하세요. 그게 뭐지? 고스턴트 윤시원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저 고스트헌터고요. 당신을 위해서 굿상도 찾아줄 수 있어요. 저기요? 야!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데 말같지가 않은 거야? 어? 이거 꺼진 거 아니지? 왜? 저기요! 한 번만! 한 번? 야 진짜 마지막으로 기웅아. 네. 진짜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말을 했네. 오. 근데 기웅아 하니까 대답하네. 아. 좋아 기웅아 그러면은 네. 네가 한번 네. 이 대화를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좀 이상한 애 같은데 형님? 저한테 자꾸 꺼지라고 나가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저기요 제가 혹시 만만하세요? 혹시 제가 많이 만만하신가요? 18. 어? 조금만. 나와. 그게 아니라 너 진짜 X밥이네. 저런 욕이 있다고? 욕은 아니야. 저 18 숫자. 18. 예의를 갖춰야겠네. 좀 약간 좀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일까? 어르신 시원이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소세지를 드려도 될까요? 왜 나 다 대답을 안 하냐? 네가 해봐. 어르신 맞죠? 모르지 나는. 야 소세지 하나 먹을래요? 이거
까는 거 좀 귀찮네. 내가 까줄 수 있거든요. 치즈 들어간 건데 진짜 맛돌인데 이거 하나 먹으면서 우리 얘기해볼까요? 여기다 까놓을게. 진짜 리얼 맛돌이. 기호야, 네 앞에 어린이 있어. 네. 네 앞에 뭔가 있어. 초점이 자꾸 나가요. 아이 존나 많아. 대충 어떤 애인지 알 것 같아. 어린이 아니면 어른인데 왜 가방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아 김밥 먹었던 거. 혜토니가 요즘 큽니다. 크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해봐야죠. 아 잠깐 놔둔 거예요 형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잠깐 놔둔 거예요. 짐이 많아서. 잠깐 놔둔 거예요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어? 왜? 방금 방울 소리 나지 않았어요? 아이씨 몰라. 진짜? 네. 어? 저기 뒤쪽인데? 형 가방에 방울 들어있어요? 아니. 바지는 들어있는. 보통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중고 물건 따라서 들어온 애들인 것 같아. 마침 노래가 좋았고. 근데 여기도 사연이 있겠지? 근데 물건을 다 조지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불러보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가수들이 부르면 얘들이 좋아하잖아. 근데 진또가 부르면 괴로워서 천도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진지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얘들이 작업을 방해. 계속 잡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들도 흥미가 떨어지면은 계속 다치게 하는 거. 스튜디오에서 자꾸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마지막 단계는 화마 불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튜디오 쪽에서는 좀 이런 에너지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드럼 쪽에 지금 에너지 스팟이라고 하죠, 에스팟.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사건 장소. 보통 뭔가 지방형처럼 이렇게 뭐 박혀 있는 것 같은 에너지가 딱 이렇게 박혀 있잖아, 쇠기처럼. 그 장소에 있 거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드럼을 계속 치면서 녹음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기분, 무아지경이라고 해요. 네. 치다 보면 막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다른 게 들어오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깔끔한 음악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죠, 에너지가 계속 도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봤던 거, 저기 가운데 버뮤다 삼각지 있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그거 놔둬봐. 오해세요? 빙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약간 혼이 계속 나가요. 그럼 작업을 하기 좀 힘들겠지? 거기서 불 꺼봐. 불 끄고 그 다음에 고스트박스 가지고 와봐. 계속 반응이 온다? 지금 반응 없죠 형아들? 고박을 가운데 킬 거야? 그렇지. 사운드 올려. 넣은 거 같아. 네, 저예요. 불 꺼. 못한다. 할 수 있어. 아, 진짜 할 수 있어. 자, 저 고스트박스는 라디오 주파수 한 박씩 다 돌려요. 돌려서 전자기장이 감지될 때마다 단어를 빼는데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무리한 대답을 시키는 거예요. 오차인지 아닌지 보려고. 대화가 되면 그게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야는 반말이고. 안녕하세요. 소리. 여기 몇 분이나 계시죠? 너 뭐라고 했니? 두 사람? 두 사람? 오! 두 사람? 두 사람은 아니잖아. 안녕.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아니? 뭐라고? 아니? 그럼 니들아 야 방금? 기웅아. 네. 뭐라 그랬냐고 얘가. 빨리 분석해. 너 혼자지? 둘인데요? 아 있다,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계신 게 안에? 와 귀신이 진짜 있었구나. 기웅아. 여기 그때도 초코파이 엄청 많았어. 야 기웅아. 네. 징 한번 쳐봐. 들어왔어 지금. 징 빨리. 반응 없는데? 우와! 야! 시간차! 바로 안 울렸어.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 왔구나 이제. 쳐봐. 야 한번 다시. 맥스까지 올라왔어. 와, 진 때문에 그런다고? 드럼 쳐봐. 드럼이요? 한 번도 안 쳐. 아니 내가 쳐볼게. 제가 옛날 드럼 세탁기 써봤거든요. 오호 멋있어. 안 울리는데? 아유, 제대로 치셔야죠. 이제 울린다. 봐봐. 나를 자꾸 무시하지. 잠깐만. 저기요? 어디 가세요? 저기요?
약간 좀 박자 이런 거 좋아한다. 비트. 비트. 오. 아, 네가 네. 알토여서 좋아하나 봐. 알토. 어. 저음. 어. 진이 좀 어. 맞네요. 그지. 저음이니까 진이. 그치. 그래서 너한테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 여기까지는 내 망상이에요. 네. 소프라노 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혁이 형님이 별로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아, 하이톤이라서. 또 이렇게 끼워진다고? 꽹가리 좋아하신다는데요? 누가? 꽹가리 소리를 좋아한다고 제보자가 그러셨나봐요. 꽹가리 가져와봐. 꽹가리를 좋아한다고? 와, 제보자님 진짜 영환이야? 진짜 귀신 보는 사람이야? 그걸 왜 음악을 하고 있어? 작두를 타야지. 너 꽹가리 칠 줄 알아? 그냥 이렇게 치면 V자로 쳐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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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요? 어, 해봐. 오! 오, 쳐봐 쳐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그 리얼 개소름 돋았어 지금. 아 진짜. 진짜. 아 역시 창호샤 씨는 방음이 잘 되는군요. 세상 밖과 단절된 이 기분 안전하다 창호샤 씨. 꽹가리 쳐봐. 쳐보라고. 괜찮아. 오 앉혔어 아직. 앉혔어. 꽹가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쳐. 쳐. 역시 그만해.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 꺼. 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형은 이제 다 끝났어. 알았어. 야 이 신기한 애가 여기 신기한데? 고스트헌터 경력 부부에서 많은 흉가들에 다니면서 이런 귀신들을 봤는데 굉장히 뭐 흔한 패턴의 귀신들이에요.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왜 들어왔는지는 내가 제보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애들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폐가 그 다음에 굿땅 아니요, 꽹가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굿땅 아니면은 저기 폐가 쪽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근본을 모르는 애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해. 왜냐면 제가 이런 애들 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369에 미쳐있는 애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369가 아니라 박자거든. 박자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박자를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색을 따면은 우리가 또 음원이 대환한다고 그러잖아. 좀 약간 그런 맥락인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그 얘기해봐. 저는 우선 징에 네.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 이거 까봐. 네. 목이 탄다. 그래서 이제 징을 또 중고로 구매했다고 했어요. 근데 꽹가리는 신품을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구를 신품이라고 하셨었나?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징에 초점을 맞추고 징을 따라서 야, 들어오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네. 굿당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애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귀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형아들 여기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지방형처럼 에너지가 여기에 고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여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이브 포인트. 우리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포인트 가면 에너지가 차잖아. 네. 좀 약간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형체가 보이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기했듯이 기억을 머금고 있으니까 메모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60인치 화면으로 보면 모든 화면이 보이는 거지만 이 딱 이 조각만 있는 거잖아. 이 픽셀. 그러면 그 이 픽셀 안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형체가 이쪽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 누워 있는 장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약간 좀 그런 케이스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의자를 박아놓은 거 보면 제보자도 정상인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앉으면 네가 고통스러워. 네. 근데 너는 앉아 거기 맨날. 네. 그럼 뭐야? 고통을 감내하는 거야?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면 이 쇼파는 어떻게 된 거냐? 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형도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든지 간에 좀 같은 기운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물건이라고 초점을 맞추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눌리면 이제 가위 눌린다고 했잖아. 근데 그 외적이야. 그 외적 가위라는 거는 기운이야 사실상. 귀신이 와가지고 막 목 조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기운에 눌리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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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운에 눌리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여기가 사건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사건 있는 물건이 들어왔거나 그것도 아니면 제보자가 보는 사람이잖아. 네. 따라 들어왔거나. 우선 여기 제보자님이 좀 약간 비정상인가요? 귀신적으로? 저도 몰랐는데 네. 제 관심사가 얘기하면은 굉장히 딥하게 아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이건 경험이 있었고 자기는 아무렇지가 않대요. 아 근데 진짜 귀신 보는 것 같긴 해. 아 네 맞아요. 보는 것 같아. 본인이 알면서 좀 뭔가 그거 하는 거 있어. 물어보는 거. 아, 맞아요. 그리고 이분 어디 다니던데? 무당집? 여긴 그냥 수강대천지야. 수강터? 수강대천지라고. 수강대? 그게 뭐야? 수강생이요?
아니 수강생이 아니라 아. 이제 수강대라고 명패는 있는 신령들인데 갈 곳 없이 아. 이제 굿당이나 이런 곳에 사물놀이 아, 하는 곳 그리고 어. 저 징을 계속 봤어요 여기 들어올 건 아니야 그니까 저징 그거예요 굿당에 쓰는 징 신기해 제가 그거 같아요 뭐 봤는데 이거는 같이 굿장단 쳤던 거고 그 여기 자체가 발 보이잖아요 형 안 보이지? 죄송해요 아 야 발 뭐가 있어요? 신발이요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이용? 종교적인 단어 안 났어요 종교적인 단어? 천국? 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여긴 약간 그것도 약간 미니교회? 어 교회 성경학교 같이? 그런 것도 했었더라고 보니까 사람 타고 온 것도 있고 여기에 사고 나서 길이 문 앞에 열려 있는 것도 있고 징 따라 들어온 것도 있고 들어오면서 흥얼거리는 애들도 투성이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예전에 그 말도 했잖아요 제가 노래하는 곳에는 문지기 애들이 간혹 있다고 여기도 문지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사람들이 겪는 현상은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서열이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서열이 없잖아요 서열이 없다 보니까 이 기운 때문에 제보자님 자체가 안 좋게 되는 경우 그러면 제보자님이 안 좋게 되면 좋은 음원이 안 나오겠네? 음원이 나온다 해도 그게 안 뜨죠 그럼 형이 탓이 아니네요? 내 탓이 아니죠 이거는 이건 확실히... 기운 때문에 그럼 제보자님 탓이네 여기는 문지기 자체가 누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문지기는 있어도 주인이 다 다르잖아 저걸로 치니까 좋아야 되는데 좋은 기운이 안 드는 거죠 그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일단 좀... 너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해결했는데 혁이 형이 싱글 앨범 내가지고 안 뜨잖아? 그럼 너 민사소송 싹 가는 거 알지? 난 소송 몇 번 걸려야 돼 야 이거 이번에 이 친구가 저랑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했지 저한테 형님이 이거 정말 불러서 앨범 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거 써준 적은 없는데 이번에 그거 처음 저한테 줬고 제가 휙에 와가지고 작사를 40분 만에 끝내가지고 만든 곡인데 뭘 홀린 것처럼 저도 집에서 듣다가 막 써서 40분 만에 다 끝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내줬는데 너무나 직관적이고 괜찮다 요즘 스타일 같다 그래서 야 내가 글재주가 그래도 썩지는 않았나 보다 오랜만에 아까 차 안에서도 귀신이 도와주니까 오? 앨범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 내면 작살나는 거네요? 어 잠깐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거 마케팅 잘하면 돼요 형님 귀신 들리는 거 근데 제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면 네. 문지기가 있다 했잖아요 네. 노래하는 곳에 문지기가 있는 경우 이 문지기는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아, 네. 여기 있는 주인한테 그 영향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다른 애들이 오합지졸이 있으니까 이 문지기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질서가 없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죠 휘젓고 다니니까 아, 그럼 문지기만 조지면 되겠네 문지기를 살려야지 아, 문지기를 살리고 나머지 정리를 해서 그렇죠 여기 일단 피부점 껴있는 것도 쳐내고 이제 오와 지졸로 들어온 애들 좀 쳐내고 부정만 그쵸, 치고 그쵸. 문지기 같은 경우 웬만하면 둬요 저희도 아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문지기를 쫓아내면은 그냥 망하는 거네요 그쵸? 망한다기보다는 안 근데 문지기가 그게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 소문내는 애 음악하는 곳에 귀신의 목소리 듣거나 아니면 귀신이 계속 출몰한다 하면은 그 귀신이 도와주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빙의 뭐 지기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그 갑자기 막 곡 쓰고 했다잖아요 그런 걸 줘요 어 도와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도와줘요 근데 얘 기운만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른 애들 자체에 음기랑 살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문지기를 쉽게 설명하면요 터줏대감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근데 이 터줏대감은 보통 털을 잘 되게 하고 정어 막 이런 지킴이잖아요 근데 음악하거나 엔터테인먼트의 문지기들은 터주긴 터주인데 터주라고 표현 안 하는 이유가 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애들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해줄까 또 합법적인 증명이 좀 필요해 합법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 같아 혹시 마스크랑 이어폰이 아 STS 시키라고 아니 괜찮긴 하지 괜찮긴 하는데 단어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근데 음악 하시는 분이라 그거 혹시 알아요? 문지기가 직접 말 전달해 줄지 내가 다 빼고 문지기만 여기 두면 그럼 무속적인 게 아니라 고스트 헌터적인 아니 아니 다 빼고 쓸데없는 애들 다 아 그럼 문지기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어 문지기만 두고 아 그래요? 뭐 해봅시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어폰을 끼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게 안 들려요 이거를 직접 귀에 들으시면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리는 단어를 필요한 단어만 뱉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접신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좀 뭔가 잘못되면은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저 재밌겠다 네 저 있어도 괜찮아요 전 도망갈 거라서 제가 운동한 이유가 체중이 엄청 빠졌어요 막 꿈꾸는데 내 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왼쪽 귀에서 막 좀 아까도 왼쪽만 막 왼쪽이 막 기웅아 나 왜 이렇게 귀가 네. 멍멍하지? 멍멍하세요? 와 그럴 수 있어요. 이쪽 귀가 이명이에요. 삐 소리 나요? 아니요. 아이에게 누가 강제로 귀를 빡 막아버려서 여기는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이 좀 아까 거의 진공 상태에서 진또 말을 네,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네, 딱 반만 이거 이제 귀 먹는 거 알죠? 네네 칭찬 키고 딱 여기만 이거네 반만 아 귀 빠졌나 보다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몸집을 키우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와 왼쪽 귀만 미치겠는 거야. 막 이럴 때도 있고 확실히 계속 타셨구나. 그러니까 혹시 그때도 여기를 이용하셨었나요? 그죠. 여기 계속 다니면서 여타 작업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스케줄 가고 하면은 방송 때 이제 막 호텔에서 자고 이제 다음날 또 촬영할 때도 있어요. 진짜 벽에서 누가 나 이렇게 쳐다보고 앞에 침대에서 양우가 어떤 남자가 쳐다보는데 얼굴은 안 보이지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그니까 이게 갑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동생이 들어가서 깨워줬는데 그 왼쪽 귀에만 신기하네. 좀 아까도 왼쪽이 신기하네. 항상 귀신의 말이나 귀신들 특징이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계속 뭐라고 원래 알아듣기 힘들어요. 원래 네. 일단 털어봐야겠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약간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10년 뒤에 도령으로 제가요? 아 여기 밖에 있던 이 여자 머리 깨진 여자 우와 안 갈라고 발악을 하는데 이거 이 여자 지금 누가 박들여줬어 한번. 그러니까 지금 문지기가 교체됐다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지기가 아니라 다른 허주가 들어와서 문지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 누가 해줬어 이거. 그러니까 해준 사람이 지금 교체시켰다는 거잖아. 네. 누가 상 차려줬어. 와 머리 깨질 것 같아 잠깐만. 밥 먹었다가 맞죠? 맞아요. 안 가려고 뒤에서 문 계속 흔든다. 안 가려고? 그러면 내 말 한마디만 전해줄래? 아 가. 아니, 가가 아니라 너까지 내 말 무시하니? 나 왜 무시했냐고 물어봐줘. 이 무시했어 얘가? 너 대답을 안 하던데? 와. 개소로. 왜? 뭐야? 여기 그거였다. 뭐? 좀 당황스럽네. 뭐 신방? 아니 교회방? 공부방? 신천지? 약간 그거 뭐. 오천지? 그, 신천지 같은 거. 도를 하십니까 약간? 도를? 왜냐면 아, 그 터 들어왔구나. 지금 딱 들어왔는데 얘가 안 나가는데 여기서 자기가 신의 행세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화면으로 보이는 게 여기 지금 그 막은 거 같아요. 맞네. 여기 뚫려 있었고 이 지금 저쪽 아까 형이 에스팟 있죠? 아 거기가 연결... 제삭상이야. 야 잠깐만 내가 기웅이한테 그 분명히 그 얘기했거든? 아 나와봐. 기웅이한테 여기 바깥쪽하고 여기하고만 연관성을 찾으면 저기 삼각대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쪽이 이유다 라고 얘기했던 게 맞네. 그럼 여기 제사장 바로 들어왔다. 그리고 일로와 너 일로 왔고 그래서 저희가 상단이 없구나. 와 그래서 저기 에스팟이 박힌 거구나. 그리고 발이 보였던 이유. 아 이제야 모든 게 풀려가는구나. 저희가 신당이었으니까 당연히 징도 여기 있는 게 맞는 거네. 또 따지고 보면 다 제자리 찾아갔네. 제보자님이 알게 모르게 여기 구당 만들어놨는데 그지? 얘네 신나게 놀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 아 이게 필요해서 사회자 하면서 다 자리를 맞춰가. 원래 이제 구당 들어가면 여쪽이 자리잖아. 여기가 상이었어. 그치. 상이면은 여기가 이제 장구치고 북치고 하시고 반대편에 징치고 뭐 징이야 여기서도 칠 수 있잖아. 네가 나가야 씨. 와 이게 욕 너무 심하다. 허덥새끼. 아 그래서 나하고 상대를 별로 안 했구나. 나를 기독교니까. 의미 없으니까요. 야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냐? 진짜? 웅이는 불교잖아. 웅아 네 법명이 뭐라고? 해문입니다. 해문. 얘 때문에 그랬네. 여기 쇼파에 좀 가 있는 거. 그 영향인 거지? 거울 반사돼 있어. 아 그러네. 여기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저쪽까지 가는 거네. 네. 그지? 얘 잡았고. 아, 에스티스 준비하세요? 준비는 다 했어. 이것만 다 털고 이제 문지기 얘기만 들어오면 돼. 문지기 옆에 있어. 문지기 지금 형이 옆에 있다고? 혹시 그 좀 실례될 수는 있는데 원치 않은 종교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냥 음악 하시면서. 아니 원치 않은 종교를 간 적은 없어요. 그럼 원에서 신천지는 가보신 적 있어요? 저를 좋아하는데 제 문지기 아니야. 저 문지기 아니라고? 이 자식 문지기 아니야.
날 속을 뻔했네. 아니래. 낮을 뻔했네. 문지인 줄 알았어. 기다려봐. 누구야? 다 제가 원해서 찾아간 거지. 그래요? 아니 얼마나 세윤이 죽어있으면. 아 기다려봐. 아 나 일부러 그래서 징친 건데. 아이 뒤통하기만 하면 터지네. 어 네가 들어가. 내가 형이 지금 방송이 이제 터지는 거야. 끝났어? 네. 야 들어가지 못하겠다. 자꾸 터져가지고. 네. 이거 문제가 있네. 기타 치면서 그렇구나. 야 악기는 야 형이 기타 치면서 또 터졌어. 되게 신기하다. 브루스가 마음에 안 들어? 질문을 하실 건데 이거 끼면 소개가 안 돼.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돼. 그냥 들리는 단어를 뱉어주시면 됩니다. 방청? 방청? 음악 하시던 분이에요? 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 도와주러 온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오래 전부터 따라다녔어요? 어디서 왔어요? 네 힘으로? 네 힘으로? 으아! 막 그거 음악? 아, 그 예전부터 이 형님이랑 활동을 하셨어요? 민규야? 확실한 거 이 형님한테 오랫동안 붙어있던 애인데 여기 와서 지금 쟤네랑 충돌이 계속 난 거야. 힘이 약해졌구나.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님을 좋아해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 와서 바깥에 있는 애들이랑 서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귀신끼리 티격이 난 거야. 귀신끼리 티격 나니까 이 안에서도 티격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내가 저 안에서 그랬잖아. 라이브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 형님한테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음악을 했던 애라고 얘네. 지금 붙어있는 애가 얘가 문지기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혹시 나는 이 형님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럼 그걸 대놓고 물어보죠. 이 형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도와줄게요. 좋아하는 만큼 내가 도와주고 갈게. 그냥 이 형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형님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도와준다 하면은 나도 끝까지 도와주고. 참 염치? 참 염치? 미련, 염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형님이 좀 오랫동안 좀 약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염치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갈래요? 저랑? 제가 위로 보내드릴까요? 그것만 얘기해요. 남을...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위로 올라갈래? 아니면 여기서 도움을 줄래? 그래. 한번 물어봐요. 둘 다 싫으면 그냥 가고. 내가 데리고 가고. 나랑 좋아? 좋아? 그럼 여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 나랑 갈래요? 아니면 여기서 도와줄래요? 원하는 음악 하게 해줄게요. 대답 안 하면 그냥 데려간다? 더 이상 여기 없다 이제? 위로 올라갈래? 아니면 여기 더 남아서 음악을 할래? 그것만 얘기해줄 수 없어? 얘네 또? 얘네는 내가 데려갈게요. 아, 얘네도? 얘네들만 데려갈게요. 지금 잡은 애들만 내가 데려갈게요. 혼자 남을 거예요. 혼자 남아서 여기서 노래하는 거 혁이 형님 도와줄래요? 내가 문제기 시켜줄게요. 싫은 말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시켜줘? 시켜줘? 됐다. 오케이. 됐다. 인형 드니까 시켜달래. 이거 아니, 내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 오케이 네. 오케이. 형님 빼드려. 대화가 됐어요. 아 그게 내 뭐 한 게 뭐. 아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귀신들과 주파수가 맞아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닌 단어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 형님이 들은 게 얘네들의 목소리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범블비 아시죠? 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하기 전에 이미 문지기를 불렀잖아요. 부르고 문지기에 대해 저는 이미 들었어요. 문지기한테 들어서 카메라에 얘기했고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시켜줘라고 했잖아요. 여기 남을래 제가 데려갈까를 계속 물어봤어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물었을 때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너 데려간다라고 제가 인형을 드는 순간 시켜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련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문지기라는 건 터의 문지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화개살이 끼고 좀 기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당이 아니라 가수나 배우분들이 남들 앞에서 연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그쪽으로 업을 닦는다 하잖아요. 풀어나간다고. 그래서 귀신들이 잘 붙어요. 근데 죽은 자가 옆에 붙으면 안 좋아요. 음기가 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죽은 자긴 하지만 문지기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다 보니까 음기가 아닌 양기를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만 잘 잡아주면 얘네가 이 음악하는 곳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못을 받고 잘 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막 기운을 준다는 것도 있고 사람 간의 연결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얘네가 터주로 변하는, 그러니까 수호신? 쉽게 설명하면 그런 케이스인데, 처음에 이 형님 옆에 있던 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 근데 잘못 받았네 이러고 얘가 아니라 다시 불렀는데 이 형님 쪽에서 오더라고요. 걸어오더라고요 제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계속 붙어 숨어있던 애인데, 중요한 건 제가 묻고 싶은 게 음악을 좋아했었고 이 형님한테 오랫동안 붙어있었던 애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 와서 지금 문지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지기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또 다른 이제 턱기도 있고 귀신들 있잖아요. 얘네랑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 형님을 안 좋게 만들려고 하고 얘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티격이 나다 보니까 안 좋게 기운이 흘러가겠죠. 제가 아까 이 형님이랑 무슨 관계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미련, 락, 좋아 그러니까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던 애인데, 그리고 염치. 맞아요. 내가 여기 남을래 하는데 염치 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예전에 제 이 질문도 했었어요. 이 형님이랑 활동했었니? 라고.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아, 밴드 했던 사람들은 있죠. 연락하세요? 연락은 안 해요. 그게 락이에요? 예. 그때부터 그렇고 뭐 락 밴드 뭐 그 뭐 메탈 밴드 그런 거 하다가 네네네. 마지막에 이제 뭐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누가 아주 그 선택한 거고 그 전에 이제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타이밍을 보세요. 일단 얘가 붙은 시기는 옛날이에요. 그 노라조 활동하기 전이었고,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지기라는 그런 힘이 없었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붙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생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때 음악 같이 활동하셨던 분 연락 안 되시는 분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아무리 귀신들이 하는 말인데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오랫동안 붙었고 원래 같이 활동을 했고 좋아했고, 근데 얘가 이렇게 전달하는 말은 실제로 이 형님이랑 활동했다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분 그중에 누가 죽었단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죽고 붙은 거네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오픈헤드 가는 밴드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뭐 살아있다 뭐 어디가 아프다 죽었다 뭐 이건 얘기가 없는데, 23살 때 베이스를 치다가 나간 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형을 저한테 되게 잘해줬었고 그 형을 되게 찾고 싶은데 국내에 없고, 다른 사람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형은 연락처가 아예 몰라요. 그게 2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그 형이 되게 잘 챙겨줬어요 저를.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고 했었고. 네 맞아요. 근데 드러머 리더 형이랑 마찰이 있고 나서 친구였는데 너 내 친구지만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해서 싸워가지고 나가고, 어느 순간 제가 작업실 갔을 때는 미안해 나 이제 밴드 못할 것 같아, 네가 많이 보고 싶을 거다, 이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그 형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의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건 마음들이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이 형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기운 같은 거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도 웬만하면 귀신들을 다 잡아가요. 안 좋은 거 알아서. 근데 문지기는 웬만하면 저도 냅둬요. 왜냐면 도움이 많이 돼요 확실히. 귀신 소리 들리면 대박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도 대박 잘 안 나요. 망하는데 대박 나는 경우가 문지기와 그 가수와 합이 맞아버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귀신이 다 나가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공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문지기 하나로만 가야죠. 예, 아까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다 쫓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야 이거 루피 모자인데 왜 내가 쓰니까 농구 같냐? 루피 같았나? 잘 경험했습니다. 잘 경험했고, 근데 제보자님이 처음 얘기하셨을 때 뭐 네. 바깥쪽에서 얘기하신 거지만은 제보자님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전까지는 사물론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 네, 여기 들어와서. 들어와서 뭔가 이거 이런 트렌드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쳐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기운 탄 거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귀신을 본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대.
근데 이제 사실대로 우리가 원래 귀신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문데 거의 없죠. 네. 근데 제보자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신기하긴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스튜디오 안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자체에 기운이 서려져 있어서 그거를 제보자님이 탔다 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여기 부분에서 뭐 귀신을 털고 안 털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망에서는 잘 될 수 있게끔만 좀 바꿔놓으면 가위도 좀 눌려 보는 것도 좀 센세이션한 체험이고, 또 손님 오면 한 번씩 눌려 보는 거고, 귀신도 잠깐씩 보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여기가 매력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괜찮아요. 네, 사실상 제보자님 의견은 상관이 없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보자님한테 이제 혹시 형 형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아, 그 형님은 다 했고 문지기가 얘기했어요. 여기 있겠다고.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막긴 막아야 돼. 아니야, 냅둬. 냅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가 보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노를 젓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가는지는 이제 제보자님 몫이에요. 노를 이제 잘 저으시면서 성공에 대한 좋은 기운에 대해서 이제 나쁜 기운이다 좋은 기운이라는 걸 잘 가려서 보시면 누구한테는 치트키지만 누구한테는 괴로운 거겠죠. 아유, 이 늦은 시간 거의 뭐 좀 있으면은 뭐 이제 출근 준비할 시간, 예, 뭐 그 시간까지 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생각보다 더 스펙타클 같고 상상 이상의 뭔가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또 다 좋은 쪽으로 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